TBS 차기 대표 선출과 정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회국민의힘은 정치 편향과 불공정을 명분으로 올해 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며 공영방송 자금줄 끊기에 앞장섰다. 결국 TBS는 간판 시사 프로를 줄줄이 폐지했고 독자 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 와중에 TBS 임원추천위원회 이하 임추위 등 차기 대표 선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절차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구성된 임추위가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시나리오는 불보듯 훤하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 TBS 의혹 BS화를 우려하게 만든다. 박유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평구제 삼성거구 행정자치위원회 LT신년 토론 TBS 의 약속 GT에 출연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TBS 사태에 대해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TBS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상충되는 지점이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었다며 올해 88억 출연금 삭감으로 작년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방송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88 올림픽 때 시작된 TBS의 설립 착수 배경을 언급하며 종합방송 편성권을 획득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32년의 깊은 역사를 설명했다. 현행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방송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명시하고 있다. 박유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이 되었다고 마치 언론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고 지적하며 어떠한 정치 권력도 언론 환경을 지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형 방송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전날 LT,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 어떻게 만들 것인가, GT,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TBS 탄압 사태를 위해 권력 남용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의 역사 경시 정파적 유불리 관점 지향 등으로 정리하며 TBS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